오늘의 위스키 카듀 12년 올드바틀 40% 750ml 가격 알 수 없음. 게일어로 검은 바위라는 뜻의 카듀 증류소는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증류소들이 잔뜩 모여있는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가장 오래된 증류소 중 한 곳입니다. 대략적으로 1980년도에 병입된 술로 알고 있습니다. 병 목쪽에 보면은 왼쪽으로 걷고 있는 스트라이딩맨이 있는데요, 이 로고만 보아도 굉장히 오래된 바틀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당시만 해도 싱글 몰트보다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좀 더 우위였지 않나 싶습니다. 제네시스 자동차의 현대 마크를 박을 필요가 없듯이, 물론 조금 비약이 강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정말 블렌디드 위스키가 압도적이고 조니 워커의 인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디아지오 소속사인 카듀 증류소는요, 조니 워커의 대부분의 기주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 올드 바틀의 맛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40%라는 알코올 도수 덕분에 알코올에 쏘는 맛이나 치는 맛도 없고요, 은은하고 잔잔한 꿀맛이 정말 너무 일품입니다. 사실 이런 술들이 정말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아 손은 빼야겠네요, 아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 누구나 좋아할 법한 굉장히 맛있는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개성이 강한 싱글몰트를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간이 지쳐서인지 혀가 지쳐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섬세하고 잔잔한 싱글몰트도 너무 좋습니다. 와우 위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